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사랑하는 내 딸들아, 내가 너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또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큰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깨달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의 사랑,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멋진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 이름이 창대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자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너희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칼이 되어주겠다. 너가 너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내가 멸하여주고 너로 복종케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지금 내가 뭐가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그럴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셔서 형통한 사람, 강건한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그리고 복음성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또 나의 등 뒤에서. 이 복음성가를 두 곡을 왜 정했냐면은, 시작할 때 우리가 금년도에 가장 좋아했던 복음성가 같아요. 전반기에는 나의 등 뒤에서, 또 후반기 들어오시면서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찬양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고, 먼저 이 세상 험하고 우리 찬송가 2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에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로 다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없이 크고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이 시간 우리의 완곡한 마음들이 변하여 하나님께 기쁨 되는 심령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채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아멘.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이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육신의 병에서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모든 그동안의 억박과 압박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모든 병에서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에서 그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건진받고 자유하고 행복을 누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성가 우리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 가운데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진리에서 자유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며 큰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예수여 이 죄인은
열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살 길이 열렸습니다.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천군 천사가 와서 그 옥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큰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묶음에서 해방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박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나의 지치고 고나요, 지치고 고나요, 내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항상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아멘.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종구나 이러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내 너를 보리. 내 너를 보리. 우리 성전에서 우리 박지성 목사님이 힘차게 박수 주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나는 아무개입니다. 나는 김종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원하는 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는 답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면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누구는 모든 사람은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예수를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병들었다고 해서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러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담대하게 확신차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천국에 갑니다라고 확신 있게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건가? 어떻게 가는 거냐면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 즉 구원은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즉 예수 믿는 너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께서 너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뿐만 아니라 너의 어떤 행위에서도 난 것도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리고 구원의 축복은 어디서 왔다고요? 나의 잘남이요 나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그들이 잘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두려워 말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가 불가운데 너희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종구나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신 첫 번째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문에 믿음의 시작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이러한 믿음으로 살 때 어떠한 고난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도 우리가 피할 수 있고 대적하여 이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창백해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가나안 땅에 점령하러 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리라.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말씀입니까? 누가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창조의 하나님만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오직 창조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르시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 약속한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지켜 행하라. 우러나 자러나 죽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또한 지금 우리가 붙잡을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것을 믿으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로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이 구원의 축복과 기쁨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렇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입니다. 블레셋에 큰 거인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골리앗입니다. 키가 2m 한 90cm 된다고 합니다. 거의 3m 되는 큰 거인입니다.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그 서로 대치해서 싸우기 직전에 이스라엘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군대여 너희는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나와 싸우게 하라. 그가 나라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들이 너의 종이 될 것이고 만일 내가 이기면 너희는 나의 종이 될 것이다. 우리의 종이 될 것이라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이 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그리고 다윗이 용맹스럽게 골리앗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지금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에게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추고 땅에 엎드러지게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 칼로 골리앗을 죽입니다. 이 광경을 본 블레셋 군대들이 나 살려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또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들이 힘차게 일어나서 블레셋 군대들을 쫓아가서 다 죽이고 노략을 하고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존귀하신 이름을 붙잡고 나가서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평생에 너로 능히 당하지 못하게 하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로 형통케 하리라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문제가 우리의 가운데 있습니까? 그 문제가 골리앗 같은 큰 문제입니까? 어떤 환란이, 어떤 상처가, 어떤 질병이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고 근심케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못자국난 손에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물리치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모든 억박에서 해방되고 모든 아픔과 상처가 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맞아도 내 12년 동안 왔던 혈류병을 치료받겠다는 그 여인의 믿음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나갈 때 모든 귀신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병마들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에서 희망을 바라보며 승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여 주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너희는 이제 빛의 자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쉽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희는 이제 어둠에서 건진받은 빛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옛날의 악습을 쫓아 살지 말고 그 악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므로 이 은혜를 기억하고 명심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던 악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악습이 있습니다. 그 악습들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갑질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내게로 나와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를 축복하였으니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지하여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과거에 자기가 힘으로 양떼가 사자 입에 들어갔을 때 빼냈던 그 힘을 의지해서 나갔다 하면 못합니다. 하지만 그 자기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을 뜻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꿈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소원을 우리가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는 비록 연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저 북한이 구원받아지고 남북의 복음으로 통일되어 온 땅에 예수 복음 전하는 주의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쩌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 주시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세상에서 멋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날마다 쉬지 않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시고 우리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은손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는 오지 강하고 담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등 뒤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앞에 캄캄한 문제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하신 아브라함과 같은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악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기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우리 찬송가 여기에 모인 우리 그리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세 곡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지쳐 방황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십자가 고통으로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잡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가 실망이 되고 우리 자신이 연약할 때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 예수 못자원한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전에는 복음성가 했는데 아마 찬송가로 편입된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입니다. 장성한 믿음이 되려면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강한 군사가 훈련을 거치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고난에 통과했을 때 불같은 시험을 통과했을 때 강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고난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또 지금 고난을 이기고 있는 중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승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 굳세게 지켜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 복음성가 주님이요 이 손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손 잡아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시옵소서. 이 외치는 소리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아멘.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힘차게 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조시는 분은 손 안 흔드는 거야.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도 잠깐만 하고 우리 각자 기도할 텐데 먼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각방에 중보하시는 기도 선생님들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의견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새벽 예배 때 꼭 좀 집중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첫째 건강, 또 그들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부모님과 소통하고 부모님을 존중하는 그러한 아들딸들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사실 공부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들이 맞는 적성에 맞는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길을 인도해달라고 그러고 구원해달라고 그들의 삶이 요셉과 같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힘차게 주여 삼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그들을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부모를 존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넘넘히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게 싸우니 주여 우리 아들들을 책임져 주시어서 그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있는 자가 되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업에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운동도 잘하게 하여 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시마리 감바라바 샴바라바라바라.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어서 우리 자식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가문으로 세워주시도록 우리의 자손들에게 예수 구원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손만대까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인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하여서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들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문이 이제 복의 근원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예수 신과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남북 복음 통일에 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북한 정권이, 악한 정권이 속히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데 대책 없이 무너지면 이것도 큰 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할 때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해주시고 저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이 없게 해주시고 평화적으로 이 나라 이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부터 간섭 없이 평화적으로 이 복음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주변 나라들부터 간섭받아서 이 나라가 다시 조롱당하고 핍박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남한과 북한에 각각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평화적으로 복음 이루고 이 나라 이민족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온 땅 예수 복음 전하는 주의 위대한 민족으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적인 복음 통일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강대국들로부터 조롱당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화적인 통일 복음 통일이 이루어달라고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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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어서 평화로 하나님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 나라들로부터 강대국들로부터 조롱당하고 핍박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남북이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 땅의 시공자는 주의 유다 민족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저희가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많지만 주여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평화적으로 복음 통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만주 땅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 땅에 예수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산성으로 요새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이 땅에 임하여 주시고 저 만주 땅에 임하여 주시고 여러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꽃이 같은 성령의 불로 힘입어 온 땅에 예수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민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라 이 민족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 강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땅에 예수 복음 전하는 주의 위대한 민족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 위에 내 영광이 내 위에 만져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북한 땅에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예수 복음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기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의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드림을 섬기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송 목사님, 박 목사님, 또 우리 이정일 목사님, 임중식 후임사장님, 유준 목사님, 박정희 목사님, 우리 건강을 위해서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목사님 투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협신증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목장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주술 받지 않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후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후원자들이 모여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풍성하게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흥은 성도들이 기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잘되기 위해서는 하나드림이 잘돼야 됩니다. 하나드림이 잘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잘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절실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여 삼청하며 우리 하나드림을 섬기는 주의 종들과 후원자들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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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드림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섬기는 우리 송혜원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원세 주시고 물질 주시고 나가도 보고 그들아 보고 오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박지원 목사님 하나님 가운데 죽도록 헌신하며 충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찬란하게 화려하게 강건하게 사용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귀하게 협력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어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사용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박정희 목사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이정일 목사님 치료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 가운데 충성할 수 있도록 체임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유 목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한 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주시 후원사장님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 은혜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더 많은 것들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더 기쁨으로 하나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쉼을 주시옵소서. 특별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후원이사님으로서 더 존귀하게 하나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고 물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후원자들 있습니다. 아버지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후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돕는 손길이 있으니 아버지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들로 풍성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쉼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물질 주시고 권세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언 이르며 마음껏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드린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자 사역자 협조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합력하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충성하며 헌신되어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증 문제가 반드시 멀잖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내년 5월에 우리 하나로드림 임원들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후원자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란 일을 보게 하시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청하며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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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신문의 공동체에 아버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신분증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예수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북한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증인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5월달에 우리가 미국을 방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가는 길 가운데 많은 협력자 동역자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후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는 또한 새로운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권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북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저 중국 내 공동체를 더 많이 후원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 약하신 나중은 창단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함심하여 합력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로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분증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후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맡기시고 사용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병든 몸을 손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쉬는 기도로 마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못지않은 손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합니다. 손에 얹은 그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셔서 치료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 마디마디가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고 심줄과 새살이 돋게 하여 주시고 심장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혈관에 막힌 것들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관절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는 강건할지어다. 머리의 두통은 살아갈지어다. 모든 가슴의 아픔증은 다 사라질지어다. 무릎에 하나님 힘든 덮지 못하는 힘에 하나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지신 손마다 하나님 다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치료하여 주셔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상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바라보며 새 힘 먹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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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면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